자, 우리 오늘 거 한번 봐보자. 오늘 선생님이 지금 이걸 하기 전에 내가 너네한테 팔품사, 품사가 뭐야? 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걸 품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 사실 나는 너희들 시험에 대한 거에 대한 내용이 중학교 거 100점 맞고 중학교 거 뭐 잘한다고 뭐 이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야? 굉장히 구성해서. 아니, 니네가 진짜 중요한 게 뭐야? 맞아. 고등학교 올라가서의 니네의 모습이야, 나는. 지금 뭐 100점 맞아 기분 좋지. 근데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너희들이 영어가 몇 등급이 나오고 영어가 받쳐주는 과목이 되냐, 안 되냐, 그거의 문제라고. 그래서, 문제를, 그러면 왜 시험 대비를 해요? 중학교 시험 대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중요하면 하는데, 사실 이런 식의 학교 시험 문제 유형이 고등학교 때도 나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또 내가 얘기했지 어떤 시험 범위를 하나 온전히 다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니네가 알다시피 내가 가르치다 보면 한계를 느껴 한계가 뭐냐면 어떤 누구와 너희들은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수많은 학교 영어 선생님이라던가 다른 선생님을 만날 거야 그랬을 때 기본이 영어가 어느 정도의 용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돼야 수업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너희들 이번에 시험지 보면 1번 문제가 그런 문제였고 영영풀이라던가 어떤 문법의 모든 기본은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랑 그거에 대한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봐봐 고등학교 선생님 지금 고등부 선생님이랑 맨날 얘기를 해 요즘 소아고등학교 어때요? 요즘 초중고등학교 어때요? 맨날 물어봐 나는 되게 자주 물어봐 왜? 니네가 갈 학교들이니까 그리고 학교마다 분명한 분위기가 있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아고등학교가 그러니까 근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모든 여기 주변의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공부하는 분위기 그리고 가장 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는 소아고인은 확실해 그리고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희한하게 충영고등학교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졌어 그러면서 충영고가 약간 좀 공부를 시킨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다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운상고등학교 운상고등학교 니네한테 느낌은 어때? 가면 안 되고 공부 못하고 이러잖아 근데 요즘 운산도 그렇지 않아 요즘 운산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 왜? 내신 등급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소아고등학교에서 1등급 따느니 운산고등학교에서 1등급 따는 게 덜 힘들고 나는 조금 공부의 양이라던가 다른 좀 열심히 해도 나는 한계를 느낀다 하는 애들이 전략적으로 운산을 가그 대신 운산에서 절대 아이들한테 휩쓸리지 않고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 주변 애들이 다 노는데 나 혼자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사람 분위기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는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고르는데 솔직한 선생님들 말로는 이래 잘한 애들은 어디 가도 잘한다 솔직히 잘한 애들은 운산을 가든 충현을 가든 광희를 가든 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 근데 그래서 학교 시험지 좀 줘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를 봐 왜? 나는 중3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등학교 시험지와 얼마나 갭이 느껴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갭 차이는 어마어마해 소아중학교에서 A를 맞고 항상 100점대 90점대 맞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4등급 5등급 나오는 경우가 많아 너네 등급이라는 건 알지? 등급이라는 거는 1, 2, 3, 4, 5, 6, 7, 8, 9등급까지 있잖아 그랬을 때 그 인원수의 포션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되잖아 1등급이 조금이고 9등급이 조금이고 가장 중간 단계 이 등급의 애들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거를 찍어야지 안정권이 들어가고 영어가 도와주는 과목이 돼 그러면 니네 지금 요번 시험만으로도 지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이번에 100점을 맞았어 나 수행 잘해가지고 나 A 맞았어 그럼 나 1등급이겠지? 아니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가 항상 중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수능의 유형이라던가 단어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어려워져서 대다수의 애들이 여기에 분포돼 그럼 여기는 소위 말하는 넘사벽이야 상위권 애들인 거야 철산에서 넘어오는 애들 공부 이전에 많이 했던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3 지문까지 다 봤던 애들이 여기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넉넉히 여기서 있을 거야? 아니야 우리는 여기를 빨리빨리 공략을 하면 돼 그랬을 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점수라던가 중학교 때 공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내신은 그냥 하는 거고 나 맨날 선생님 맨날 중요한 게 뭐야 왜 빠바를 하고 왜 수능의 모의고사에서 왜 그런 지문을 봐야 하고 듣기에서 하나 틀리면 안 되고 왜 그러는 거야 니네 고등학교 때 시험 범위가 그런 모의고사의 지문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의고사의 지문을 잘 따서 등급을 받는 게 목표야. 남들보다 학교 시험에서 나 하나 틀렸어 울고 불고 그럴 필요 없어. 왜? 고등학교가 목표야. 근데 모든 거는 중학교께 차근차근 잘 쌓여져 있으면 고등학교께다. 그거는 맞아.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거는 이 100점 났다고 여기에 취해서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이거 못 봤다고 울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너네는 남들보다 먼저 두세 발자국 먼저 보고 먼저 가면 돼.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뭐가 문제냐? 단어야. 이게 뭐냐? 우리 중학교가 단어에서 중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외부 지문 세개 넣어나오고 본문 하나 나왔을 때 우리 막 외웠잖아. 빈칸하고 외우고 실제로 외우니까 거기 빈칸 뚫어가지고 좀 쉬운 문제들 많았잖아. 우리가 외우니까.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내. 고등학교에서도 그냥 그러면 암기력 좋은 애가 1등급 이게? 그렇게 안 내. 그럼 어떻게 되냐? 지문은 똑같은데 지문을 변형을 해. 근데 그 변형을 어떻게 하냐? 단어의 품사를 바꿔버려. 단어의 품사를 바꾼다고. 단어의 품사라는 거. 품사라는 게 뭐냐? 선생님, 내가 너네 할때 품사가 뭐였지? 니네가 말 못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왜 품사에 대해서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품사가 바뀌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그러니까 이거야. 정말 쉽게 설명할게. 뷰티와 뷰티풀. 품사가 차이가 있어요. 뷰티의 품사는 뭐야? 명사고, 뷰티풀은? 형용사야. 이게 품사라고요. 우리 본문에서는 뷰티로 나왔잖아. 만약에 오브, 우리 본문에서 뭐가 나왔지? 이번에 트란도트에서 오브, 그레이트, 뷰티였잖아. 근데 선생님이 저번 뭐라 했어? 오브 뷰티가 합쳐져서 하나의 뷰티풀이라는 형용사가 되라 그랬었잖아.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단어에 있어서의 품사를 알아서 그거를 변형을 했을 때 너희들이 문법적인 걸 따져서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너희들 봐봐. 1번 문제, 너희들, 아니, 아니. 여기서 책 보지 말고 너희들 학교 시험 문제 1번. 단어의 관계가 다른 거라고 했을 때 기억나는지 한번 봐봐. 선생님 적어줄게. 너희 시험지 없으니까. marriage와 marry. 품사를 가자. marriage는 품사가 뭐야? 명사야. marry는 동사야. 그런 걸 품사라고 부른다고. 어떠한 단어에 그 성질이 뭔지를 따라간다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punishment야. punishment, ment로 끝나는 애들은 명사의 품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얘의 동사의 형태는 punish. 명사, 동사, 명사, 동사의 어순. 아, 어순이 아니라 품사. 이 품사의 관계를 다른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냐면 danger. 아닌데? 맞네. danger. 품사. 위험이라고 하는 명사. 그다음 dangerous. dangerous, OUS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 그래서 다 명사 동사의 관계였는데 얘만 명사 형용사라서 얘는 얘가 정답이었어. 이건 품사의 문제였어. 그러니까 품사에 대해서 오늘 알자고요. 품사. 자, 정확히 따지자.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는 품사가 몇개 있냐, 이거 품사가 뭐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단어가 정리가 얘가 딱딱딱딱 되어야 돼. 그래서 오늘 품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 내가 프린트 준 거를 한번 보면, 자, 보기 전에 여기 봐. 품사는 8개가 있어. 그래서 우리 8품사라 그래. 근데 아까 내가 품사가 뭐야?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이랬잖아. 근데 너는 이거랑 또 달라. 형식. 형식은 뭐야? 영어에서 형식은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런 건 형식이잖아. 그랬을 때 여기 봐. 얘는 이런 것 들은 건 문장 성분이라 그래. 문장 성분. 얘는 주어. 얘는 동사. 얘는 목적어. C라고 하는 거는 보어. 이거는 품사가 아니라 문장의 성분인 거야. 그랬을 때이 문장 성분에 어떠한 품사가 들어가냐? 주어는 명사라는 품사가 들어가고 동사는 품사 그 자체야. 목적어도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 보어도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문장을 이루는 성분인 거고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품사를 알아야 돼. 니네 선생님이 저거 뭐야? 복화 다이어리. 복화 다이어리 할 때 품사 적으라고 하지. 단어를 외울 때 품사를 알아야 돼. 그냥 단어를 외우라고 하면 그냥 어떤 애들 보면 니네 이거 가장 초딩들이 많이 하는 실수. 이거 뭐야? 그럼 애들 피곤하다 이래. Tired가 피곤하다야? 피곤한이라는 형용사야. 근데 니네가 애기 때 I am tired를 나는 피곤하다로 왔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피곤하다라고 알아. 하지만 tired는 형용사 피곤하니 비동사랑 만나니까 피곤하다라는 서술이 가는 거지. 얘는 품사가 형용사라고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의 품사를 알고 외워야지 고등학교 가서 흔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복화다이어리도 품사를 적으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야. 왜? 이거에 대한 품사를 알면 이거에 대한 파생어가 있거든. 파생어라고 들어봤어? 파생어는 뭐야? 여기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 여기에서 변형된 거. tired, 형용사야. tiring 이라 그러면 얘도 형용사인데 현재 분사고 tiredness 라고 하면 피곤함이라는 명사가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를 알면 그거에 대한 파생어도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어를 알면 그거에 대한 품사를 아셔야 돼요. 그럼 품사라는 게 뭔지 알았지? 품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야. 그건 문장을 이루는 성분이고 팔품사라는 건데 자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니네 선생님 복사한 종이를 한번 받아. 첫 번째부터 봐보자. 여기 앞에 봐봐. 첫 번째 니네 지금 선생님 복사 중에 지금 그대로 화면에 있어요. 자 봐봐. 문장의 기본 구성 요소. 니네가 아까 얘기한 주어 동사 목적 그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는 거야. 자 주어는 뭐야? 은느니가로 해석하고 동사는 다로 해석하는 거고 목적어는 을느에게 보어라는 거는 보충 설명이잖아. 그래서 이 형식에서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나오고 오 형식에서는 목적어 뒤에서 쓰는 목적격 보어가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장 성분이야. 됐어? 자 다시 팔품사로 넘어가 봐. 이건 이따 뒤에 할게. 팔품사로 넘어가 보자. 품사 지금 여기 몇 페이지냐? 10쪽 봐봐. 아니구나. 10쪽 맞아. 자 10쪽 단어를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한 거야. 이 단어, 그러니까 품사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단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8개로 나뉘어져. 무조건 8개 중에 하나야. 첫 번째 동사. 얘가 지금 여기다가 넘버링 한번 해봐. 1번. 첫 번째는 동사야. 쉽지? 동사는 세 가지가 있잖아.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중에 하나잖아요. 비동사는 am, is, was, were, 이라, 있다, 되다. 그거고 조동사는 도울 조자를 써가지고 can이나 should나 must나 might 이런 거 있죠. used to 이런 거 뒤에 다른 동사가 원형이 나오는 조동사 그 다음 일반 동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뭐 다 알고 있는 이런 동사를 첫 번째 품사로 봐요.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품사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어요. 명사는 이름 명자야. 이름 명자로 어떠한 단어를 보는데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의 이름을 명사라 그래. 자 봐봐. 행복. 명사야. 행복하다가 아니라 행복. 얘가 명사라고요. 자 그 다음 명사는 세 가지로 나뉘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런데 명사의 짝꿍 관사가 있대. 관사는 뭐냐? 이거밖에 없어. 어나 언이나 더. 너네 맨날 뭐 쓸 때,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 이번 중학교는 우리 여기 주변의 중학교는 서술형이 없어. 주관식 같은 게 없다고. 근데 다른 지역에선 주관식이 다 있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여기 주변의 진성호까지 포함해서 모든 고등학교가 서술형이 있어. 모든 등급은 서술형에서 나뉘어져. 그래서 우리는 S라이팅에서 통문장을 외워서 문장을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만 너희들이 갑자기 중학교 때 그렇게 지금 1, 2, 3, 4, 5번 오지선다에서 문제를 풀고 그냥 서술형 안 해도 되지 막 이렇게 안 해서 그냥 안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서술형이 나와서 내가 선생님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해. 첫 번째 단어의 변형, 단어의 품사를 가지고 본문을 변형을 해가지고 애들이 많이 틀린다. 두 번째 서술형에서 등급이 나뉜다. 서술형을 할 수 있는 애랑 할 수 없는 애가 나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서술형을 쓸 때 명사를 쓰고 싶으면 이 관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명사 앞에는 항상 어나 언이나 더 중에 하나 써야 돼. 어나 언은 뭐야?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쓰고, 더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유일한 거. 예를 들면 너네 하늘에는 인 더 스카이야 그러지. 스카이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더를 붙여. 그리고 야, 그 펜 좀 줘봐. 그러면 pass me a pen이야, pass me the pen이야. 더야. 우리가 봐봐, 미리 서로 다 알고 있는 것을 더라고 하고, 그냥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어나 어느 쓰는 거야. 또 셀 수 없는 명사는 관사를 쓰지 않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서술형에서 이런 게 1점, 2점 깎여. 이런 관사를 알아야 돼. 자, 잠깐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두 개의 품사를 했어. 첫 번째 뭐 했지? 동사 했지. 동사의 종류 세 가지.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했고, 두 번째 품사가 뭐야? 명사 했지. 근데 명사에는 앞에 반드시 뭐가 붙는다? 관사가 붙어. 관사는 품사가 아니야. 그냥 명사하면 기억하세요. 관사가 있어. 자, 지금 동사랑 명사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품사 뭐라고 써? 대명사가 있어. 대명사는 뭘까? 이거 한자야. 이 대자가 뭘까? 대신할 대자야. 명사를 대신한다고요. 박동아, 명사야. 동화라는 사람을 내가 동화라고 부르잖아, 그치? 근데 내가 동화를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야, 근데 걔가 말이야, 어제 왔어. 근데 동화를 나는 he라고 부를 수도 있어. 맞지? 그냥 그 남자니까. 근데 동화랑 나랑 서로 얘기하고 있어. 야, 근데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그때 동화를 난 또 you라고 부를 수도 있어. 그럼 박동화라는 명사를 난 you라고도 부를 수 있고 he라도 부를 수 있어. 그리고 너네 그 트렌드트에서 생각해봐. 수수께끼 할 때 세 가지 수수께끼를 three riddles라 그랬지. 이 명사를 대명사로 우리는 day라던가 them을 썼어. 맞잖아. 수수께끼 세 개니까 day. 만약에 주어가 오면 그것들은 이라는 거고, 목적어 자리에 오면 그것 수수께끼들을 이라는 거지. 수수께끼 하나는 뭘로 잡아? 수수께끼 하나는 대명사 뭘로 잡아? it으로 잡는 거야. 그걸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명사를 대신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 그거야.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it, it's, it. 그거 기억나지? 그런 걸 대명사라 그래. 이것도 하나의 품사예요. 이해됐어? 자, 세 가지 그럼 해봐. 뭐? 동사, 명사, 대명사. 세 개 했다. 관사는? 그냥 명사 앞에 쓰는 그냥 보너스야. 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세 개 했어요. 그럼 네 번째 봅시다. 여기 봐봐. 대명사는 요거. 학교 시험 이거 잘 나와.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정해지지 않은 부정사. 예를 들면 하나, 아니면 어떤 거, 아니면 다른 거, 아니면 이것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One, another, so many. 이걸 부정대명사라 그래. 됐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갑시다. 네 번째는 뭐예요?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는 영어에서 사실 중요해.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다섯 번째인 형용사랑 부사의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형용사와 부사 차이가 뭐야? 선생님 수업 들으면 이 정도는 알아.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은 뭐야?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맞아. 명사를 빼고 다 수식해. 자, 선생님 정리해 줄게. 너네 이거 이번에 시험이었잖아. 내가 이거 시험 보기 전에 기억나?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에지에지를 빼면 그는 춤춘다, 아름다운. 이상하잖아. 아름답게라고 하는 beautifully가 들어가서 이제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형용사 부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줄게. 도대체 형용사 부사는 왜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헷갈리냐. 이게 헷갈려. 자, 형용사는 지금 아까 수현이가 잘 말해줬네. 형용사랑 부사야. 이거는 외워서 적을 거야. 나 봐봐. 형용사는 역할이 두 개야. 첫 번째 명사 수식. beautiful teacher.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 기억나니? 보어의 역할을 해. 뭐뭐이 다가 된다고. 봐봐. 그냥 간단하게 할게. pretty girl. 그래서 이 girl이라는 명사를 얘가 꾸며주지. 이거는 she is pretty 라고 하면 그녀는 예쁜이 아니라 예쁘다가 되는 거야.
주어 동사 보원 네 보원은 동사를 만나서 예쁘다. 자, 근데 잘 봐봐. 중고등학교 때는 이 형용사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고 형용사는 분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 분사. 기억나? 분사는 선생님 뭐라 했어? 니네 이번에 confusing 생각해봐. confuse. 헷갈리게 하다. confusing. 현재 분사. 헷갈리게 하는. confused. 헷갈림을 받은이라는 거야. 자, 봐봐. 분사 봐봐.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얘는 뭐야? 현재 분사가 된 거고. PP형은 뭐야? 과거 분사야. 근데 분사 자체는 그냥 형용사라고. 그러면 봐봐. confusing이라고 하는 너희들 봐봐. confusing. confusing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혼란스러운이라고 그래야 돼. confused는요? 혼란스러운. 얘도 형용사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시험에 나와? 얘는 능동과 진행. 얘는 수동과 완료야.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 내가 혼란스러워. 그럼 어떡해? I am confused 쓰는 거야. 근데 야, 그 수수께끼가 너무 어려워. 그 수수께끼가 너무 혼란스러워라고 하면 The riddle is confusing이야. 그러니까 분사를 알아야 돼. 분사는 형용사야. 하지만 동사의 원형에서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 동사의 PP는 과거 분사인 거야. 지금 풀이라고 했으면 눈에 딱딱 보이지만 얘를 니네가 분사라고 했을 때 니네가 아, 그냥 그 본질만 기억하면 돼. 분사는 형용사지. 형용사의 역할은 두 개지. 첫 번째, 명사를 꾸며주는 애. 두 번째, 동사랑 만나서 뭐뭐 다가 되는 애. 이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잘 봐봐. 형용사는 부사에 비해서 필수적인 아이야. 여기 봐. 명사 수식 빼고, 명사 수식은 수식 없어도 되잖아. I know a girl. 난한 여자를 알아. I know a pretty girl. 난 예쁜 여자를 알아. 그랬을 때 pretty는 없어도 되는 말이야.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이때는 필수적인 애가 아니지만, 뭐뭐이 다라고 해석하는 거. 동사랑 합쳐서 뭐뭐이 다라고 할 때는 형용사가 반드시 필수적인 거야. 예를 들어, 그녀는 예쁘게 보인다. 어떻게? She looks pretty야. 이랬을 때 pretty는 없어도 돼? 안 돼. 얘는 꾸며주는 앞뒤로 명사도 없을 뿐더러 이 pretty라고 하는 얘는 보어이기 때문에 동사랑 합쳐서 예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예쁘게라고 하니까 prettily 물론 이런 단어 없지만 여기에 부사로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부사 가봐. 부사는 뭐냐? 부사는 말 그대로 꾸며주는 거야. 영어에서 부사는 필요가 없는 애야. 꾸며주는 거야. 막동아, 너무 잘생겼는데? 웃음 찾는 거 너무 킹받네. 예문, 예문. 정다인, 웃어. 예문이잖아. 뭐 이렇게 정색을 하고 있어. 졸린 거야, 뭐야. 멍 때리지 마. 동화는 잘생겼어. 동화는 개 잘생겼어. 개. 이 개가 부사야. 동화는 겁나 완전 미쳤네. 동화는 완전 개, 진짜 대박 킹 잘생겼어. 완전 진짜 대박 킹 얘가 뭐야? 부사야. 그렇기 때문에 부사는 필수적인 애야? 아니야. 그러면 부사는 아까 수현이가 얘기했어. 부사. 자, 수현아, 뭐 빼고 다 꾸며준다고? 명사 빼고 다 꾸며줘. 부사라고 하는 애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형용사. 이거 적어봐, 밑에다가. 하얀 거 적어. 형용사 밑에다가 두 가지 역할 적어봐. 그 다음 밑에 분사도 적으세요.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사에 대한 걸 알아야 되니까 형용사 밑에다가 분사도 형용사니까 형용사 밑에다가 분사를 적을게. 분사는 동사의 모양만 했지 동사에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 그다음 PP형은 과거 분사. 분사에 형용사 적었어? 아, 형용사에 분사 적었어? 그다음 부사에다가 적어. 부사에다가 필수적이 아님이라고 적어. 그 선생 맨날 부사에다 가로치는 이유가 그거야. 없어도 돼. 얘는 꾸며줘도 되니까 단 영어에서 못 빼고 다 꾸며준다고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영어에서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다 적었나요?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쓰는 문장이 틀렸거든? 왜 틀렸는지 맞춰봐. 왜 뭔데? 뜻이 뭔데? 잘이라고 하는 부사야. 자, 요것도 적어주자. 형용사 선생님이 여기 adjective라 그래서 a라고 적고, adverb라 그래서 부사는 at라고 적어. 이건 다 알고 있지? 선생님 수업 시간 잘 써니까. 그럼 얘는 뭐야? 나 이렇게 외워. 선생님 어렸을 때 나도 너네처럼 공부했잖아. 나도 너네처럼 수능을 봤다고. 나 단어 외울 때 나는 품사에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었어. where은 자리야. 내 머릿속엔 무조건 AD야. 왜? 그래야 지금 꾸며주는 거안 꾸며준 걸 알죠. 자, 지금 여기 봐봐. 이 스프는 냄새가 나. 그럼 여기는 어떤 냄새인지가 중요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보어 자리란 말이야. 보어 자리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문장 성분이라며. 여기 문장 성분에 꾸며주는 필요 없는 필수적인 아닌 부사가 들어간 맞아?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는 where이 아니라 다른 형용사가 와야 돼. 어떠한 형용사마저 돼. Smells bad. Smells good. Smells tasty.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학교 시험, 난 솔직히 where를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만 하죠. 이 스프 냄새가 안 좋게 나. 우리나라 말로는 이 스프 냄새 안 좋게 나는데? 안 좋게. 그래서 애들이 배들리라고 하는데 이거 맞아? 아니야. 뭐로 가야 된다는 거야? 배드로 끝내야 된다는 거야. 왜? 보어 자리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 나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너네 지금 만약에 학원을 옮기고 다른 학원을 다니고 이래도 이렇게 품사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 나이 때 애들은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냥 가르쳐. 근데 난 너네들을 항상 의심하고 내가 너희들 항상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거야. 어? 얼마나 좋아. 선생님, 우리는 서로 이렇게 솔직하니까 니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알았지?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 자, 설명해봐. 동아야,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 어떤 애가, 야, 형용사랑 부사가 무슨 차이야?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뭐래? 너 지금 이명이 들렸다고? 삐 소리가 났어? 안 들리는 척하네. 대박이네. 진짜 됐어요. 지금은? 괜찮았어요. 동아야, 형용사랑 부사의 차이점이 뭐야? 좀 알려주겠니?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이 있지.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해. 두 번째, 보어 역할을 해서 뭐뭐 다라고 돼. 그러니까 프리티만 생각해. Pretty girl. The girl is pretty. 너 프리티 좋아하잖아. 그렇게 생각해. 그럼 부사는 뭐야, 동아야? 못 빼고 다 꾸며주는 거라던데? 명사 빼고 다요. 정다인, 안경사야? 안경 도로. 너무 집중력이 지금 한계가. 야, 다, 다, 왔어. 지금 몇개 했어? 다섯 개 했어. 나 봐봐. 다섯 개 얘기해봐. 첫 번째? 명사. 명사. 동사. 동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오케이, 그럼 몇 개 남았어? 세 개. 세 개. 그다음 여섯 번째 뭐야? 네, 전치사 봅시다. 전치사 이거 한자라고 하면 늘 얘기하지. 전치사, 전자가 뭐야? 앞전. 어디 앞에 쓰는 거야? 그래, 전명구. 명사 앞에 쓰는 게 전치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뭐 in, on, under, to, by, for 이런 거 다 전치사잖아. 근데 이 뒤에 어떠한 전치사가 오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지. 그래서 선생님이 전치사 다음에 명사라고 하지. 전명구라 그러지. 야, 구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러면? 구? 아니야. 동그라미. 구? 원. 구구절. 단어들의 그거. 단어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해서 그냥 두 개 이상의 단어야. 구는 뭐야? 두 개 이상의 단어야. 절은? 문장. 문장이야. 그러니까 야 봐봐. 봐봐. 이거는 구야 절이야? 절. 그는 달리.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절이야. 얘는 투부정사 구야. 투부정사 구라고. 선생님들 맨날 투부정사 구라고 하면 이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전명구는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덩어리. 구와 절을 알아야 돼요. 한자야 이것도. 다 한자라서 어려운 거야. 전치사 됐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뭐야? 접속사. 접속은 뭐야? 붙여주는 거야. 니네가 알고 있는 가장 제일 먼저 배운 게 end랑 but이 있잖아. 그러면 접속사는 붙여주는 게 뭐랑 뭐를 붙여줄까? 문장과 문장. 구와 구. 단어와 단어. 그래서 접속사에서의 문제는 병렬 구조가 중요해.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봤지, 병렬 구조. 병렬 구조가 뭔데? 진열, 연결, 정다인. 저요? 틀린 거 찾아. 저요? 다 조용해. 정다인만 해. 저 안경에 푹 빠져있는 정다인만 해. 나는 놀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나는 문장이야. 박동아. 아니 미안 다이나. 박동아가 해. 갑자기 정대라니까 마음을 푹 놓고 김유정한테 또 먹을 걸 달라고 하는 박동아. 야, 아, 줘, 빨리 줘. 빨리 주고 끝내. 뭔데, 오늘 먹을 거는? 이거 아니다. 맨날 저거만 먹어. 딴 거 좀 사. 좀 질린다. 이거. 이거 맛있어. 배웠어요. 노란색 맛있는. 자, 막! 정대! 보자. 이제 박동아가 먹을 거 먹고 집중하고 있거든. 자, 정대! 뭐가 틀렸어? 문장이 틀렸어? 아니, 플레잉 저가 플레잉이 틀렸어? 그럼 플레잉을 뭘로 바꿔? 투 플레이. 왜? 뒤가 그렇지. 봐봐, 잘 들어봐. 엔드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유수연, 엔드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투부정사 구로 맞춰줘야 돼. 아니면 또 바꿀 수 있잖아. 그 어? 투싱을 싱잉으로 동명사로 병렬을 맞춰줄 수 있어. 왜? 러브라는 아이는 목적어로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올 수 있어서. 이해가 돼요?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 그 다음 여덟 번째. 진짜 안 쓰여. 여덟 번째는 몰라도 됨. 감탄사. 감탄사. 와우. 우읍스. 하우. 막 이런 거 있죠? 감탄사. 허니. 허니? 후레이. 후레이야, 후레이. 후레이는 뭐 휴 이런 거야. 너는 꼭 허니를 좋아하더라. 허니. 나중에 여자친구 애
없어요. 아, 나 좀. 봐! 봐! 나 봐! 여덟 개 다 함. 해보자. 여덟 개 다 해.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하나, 머릿속에 말해서 하나씩 하나, 제일 먼저 해. 동사 먼저 하지 않았냐? 네. 자, 봐봐.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게 뭐라고? 팔풍사. 어떠한 단어에 대한 성질을 나타낸다고. 자, 그럼 잘 봐. 이제 마무리야. 이런 품사를 왜 배워? 잘 봐. 잘 봐. 이것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 자, 주어에는 잘 봐. 명사와, 아, 명사만 들어갈 수 있어. 동사는 그냥 그 자체로 동사야. 그 다음 목적어에는 명사 들어가고, 아니야 명사만 들어가. 잘못 얘기했어. 나 보어랑 아까 헷갈렸어. 자, 그럼 보어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가. 이걸 알아야 돼. 아니 근데 선생님, 아, 이렇게 간단한데 문장은 왜 이렇게 길어요? 나 헷갈리게? 라는 거야. 자봐. 이제 응용이야, 응용. 주어는 내가 뭐 무슨 품사가 들어간다 그랬어? 명사 어디 있어? 어? 더벌. 더벌. 에브리온 거지. 어? 근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맨날 뭐 먼저 찾으라 그래. 동사. 찾아봐. 이즈. 그럼 이 앞에가 다 뭐야? 주어. 아, 주어 명사 들어간다며 선생님. 근데 왜 명사 아닌데요? 아니 이제 예를 들은 거야. 아, 명사 들어간다면서 왜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요? 아니야, 잘 들어. 나 봐봐. 맞아. 대시 생략됐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실제로 주어인 명사는 girl이야. 그러면 every and hate는 뭐냐? 잘 들어. 수식어. 수식절. 그 말은 뭐야? 꾸며주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 관계사 절. 관계대명사의 문장이라는 거고 꾸며주는 거야. 실제 여기에서 중요한 주어는 누구야? girl이야. 그래서 이 명사 뒤에 지금 뭐가 붙냐에 따라서 문장이 길어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핵심의 명사 주어만 찾으면 돼요. 여자애는 겁나 예쁘고 귀여워. 근데 어떤 여자애? 모두가 싫어하는 걔는 되게 예쁘고 귀엽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에서 너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기서 응용을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잘 가르치지 않아? 나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 지금. 이 정도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라도 지금 영어 2학인데 지금? 이렇게 좀 난리가 난 적 있었지. 내가 하루 이렇게 좀 난리 난 적 있었지. 좀 막 엄청 막 집에 가면서 막 와 나는 왜 이런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지? 아니 진짜 난 중학교 때 나 같은 사람 만났으면 대치동 가세요. 대치동? 네. 대치동을 왜 가? 돈 더 많이 보시라고. 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 왜 하세요 지금? 난 동화를 가르치는 게 행복하니까. 카메라 켜줬어요 지금.
아니 정다인 저 개정사 하는 표정이 너무 킹받아. 나 따라해볼까? 아니 야! 혹시 아니 뭐 머리를 무슨 아니 저 가르쳐야 야! 나 너가 가르치는 거야 행복해! 아 저렇게 안 웃어? 아 너 이래 너도 몰라서 빗으면서 이랬어. 아니 나 진짜 너무 킹받아. 진짜 안 웃어. 아 나 정말 가르치는 거 행복해. 다인아 나 너 가르치는 거 행복하다고. 김희자 어디 봐. 알았어 봐. 어 울어. 울어. 울으라고 지금이야 울어. 아니 진짜 안 했어. 진짜 억울해. 넌 모르지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순간의 표정이 진심이 나올 때가 있거든. 알지? 그 약간 0.1초 안에 보이는 그 표정. 봐! 아 진짜 억울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울어. 어 그렇지. 엎드려. 흐느껴. 목소리 영상 목소리 내면서 아니야 얘들아 미안해 이렇게 해야지 다 네 편이 되는 거야. 알았어. 야, 봐. 정말 빛을 빛 좀 그만 봐. 왜 봐? 아니 컴퓨터. 아 됐어. 자 됐어. 이제 여기까지. 자, 봐봐. 아니 거의 다 아니 정리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가는 거야. 자, 봐봐. 우리 배운 거 정리해야지. 자, 아까 너희들이 왜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겠어요? 네. 나 여기 봐. 나 여기 봐. 니네가 말로 해봐. 이거 뭐야? 문장 구성 유서 이거 뭐야? 주어 얘는 목적어 보지 말고 이것만 봐. 빌 그래서 품사가 뭐야? 주어 빌 품사가 뭐야? 명사 knows 품사가 뭐야? 명사 us 품사가 뭐야? 명사 정확하게 가. 아니야 대명사. 그렇지 대명사로 가야지. 여기 봐. Very well 품사가 뭐야? Very 품사가 뭐야? Well 품사가 뭐야? 그 Very는 감정사 아닌데 부사. He is handsome. He is very handsome. 부사 아니야? 맞아. Very는 뭐야? 부사. 부사. Well은 부사. 부사야. 이 부사가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거야. 아, 나 잘 가르쳐서 생각했는데 지금. 또라이 둘. 아, 쌍. 야, 조용. 야. 이제 이렇게 좋아서 또라이라고 안 했어요. 하지 마. 지금 쌍. 진짜 너는 또라이 아닌데.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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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자, 그다음. 또라이 아닌데. 알았어. 동사 어딨어? 메이드. 헐 럭스는 주어 내 품사 뭐야? 품사 명사 always 품사 부사 그렇지. 네? 김희정 트인 거 같아. 근데 김희정 약간 지금 천재 같아. 빈도 부사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 그러니까 얘 뭐야? 필수적이지 않아. 그 다음 her 대명사 her 이쪽 품사 명 대명사 happy 형용사 목적격 보어인 happy의 품사 형용사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님의 명사가 와야 되니까. 네. 이해가 돼요? 네. 자, 나 봐봐. 진짜 마지막 설명. 사역동사 지각동사 알아? 네. 걔가 왜 맨날 시험에 나오냐면 여기 봐. 봐. 해석해봐. 그 맞다. 그냥 어떻게 잘해줘야지. 어떻게 F야? 예문이잖아. 어떻게 그냥 뭔가 봤대 그거. 근데 해석은 잘하네. 그는 봤다 그녀를. 그녀가 뭐 하는 걸? 우는 거야. 자 봐봐. 내가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잘 생각해. 보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간다 그랬어? 부사. 형사나 명사. 명사나 형사. 근데 동사 원형이 들어갔잖아. 왜?
특이하잖아. 예외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야. 아, 끝에가 찝찝한데. 아, 다 이해한 거 맞을까? 이해했어요. 왜 이랬어? 자, 조용해. 뭐야? 자, 그래서 여기 봐. 이거 하나 더 해야 돼. 아, 진짜. 아, 그래? 마지막 곡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예비 고1 과정 들어갈 거야. 네. 우리 다음 시험이 몇 월 달이야? 12월이요. 12월이면 우리 아직 많이 남았지? 그러니까 약 한 달만에서 두 달은 다시 예비 고1, 고1 과정, 사실 이제는 고2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예비 고1 과정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나요? 어? 그래서 너희들 그 집에 책 있지? 네. 선생님 월요일날부터 새로운 책이 있을 거고, 선생님이 책 새로 시작한다 그랬지. 듣기. 듣기를 완전히 잡고 갈 거야, 이번 연도에. 듣기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도 틀리면 안 돼. 그래서 듣기 책이랑 빠바 끝나고 그 다음 책을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서 다시 고등학교 우리 지문에 있어서 해석을 하고, 주제문 찾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나갈 거예요. 월요일날부터 너희들이 이제 다시 준비해오면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복화 다이어리. 복화 다이어리 다시 갖고 와야 돼. 알았니? 그래서 오늘 배운 거가 사실 오늘 수업이 오늘 안 온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 이걸로 이해를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영어의 근본이자 근간은 오늘 배운 품사와 성분에 따라 달라져. 이것만 확실히 알면 나중에 어떤 수업을 듣든 어떤 학년에 어딜 가든 이해가 될 거야. 이해됐죠? 응. 그래서 단어 시험 두 개, 시험 보고.